대충 얼마나 할 건지 센치를 좀 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였네. 80cm. 80에 30. 자, 이번에는 아까 측정했던 도배 하기 위해서 도배풀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본드를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양은 일단은 치약보다 조금 더 묽게? 네, 치약보다 조금 더 묽게. 근데 너무 묽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물을 처음부터 붓지 말고 이 풀을 먼저 부은 다음에 본드를 조금 혼합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한 아까 80cm에 30cm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드를 조금 섞어 주시고, 본드를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은 들어가 줘야 돼. 본드가 없이 풀만 했을 경우에는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도배할 때도 이렇게 본드를 섞어서 쓰거든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돼. 나중에 찾아가지고 한 몇 대 몇 정도인지 한번 몇 대 몇. 네, 그다음 물을 믹싱을 하면서 조금씩 더 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믹싱할 만한 거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어요? 물을 일단 조금 부어보세요. 더? 한번 섞어봐. 그릇이 너무 큰가? 그릇이 너무 크다. 약간 코너로 몰아서 해야 되겠다. 마요네즈 덮밥 같은데? 근데 맛없어 보인다. 양 이 정도면 되나? 적나? 될 것 같아. 물 조금 더 넣을게요. 물을 많이 넣는구나. 참고로 내가 그거 벽지 그거 할 때 그 되게 큰 빨간 그 다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보다 훨씬 큰 거, 이거보다 훨씬 큰 거 한 이만한 풀? 이거를 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개, 6개 집어넣고 본드, 아까 그 본드 있잖아요. 그걸 한 2개를 짜. 그 다음에 물을 그 바켓 있죠? 큰 바켓을 그걸로 한 두세 바켓을 풀어. 그 다음에 그걸 전동 드릴로 막 섞는 거야. 안 그러면 다 못해. 그 전동 드릴로 해야 돼. 엄청 힘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막 거품기 같이 달린 거 있잖아요. 거품기? 그거 갖고 막 꽉 젓는 거야. 이게 머랭 같다. 그니까 요 정도 농도예요. 요게 치약보다 조금 더 묽죠? 이거보다 조금 더 묽어야 돼. 물 섞는지 몰랐죠? 그냥 근데 이거 그 전에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써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땡겨가지고 저렇게 확 찢어진 거지. 네, 여러분 적당하게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물기 살짝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찰기가 약간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적당히 묽게. 이 정도면 됐을려나? 될 것 같아요. 이거 붓도 이렇게 큰 붓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를 일단 잘라주세요. 30cm에 80cm로. 그냥 이 그대로 쓸까? 55, 80 그냥 그대로 쓸까? 얘를 뭐 반대로 접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풀 먹으면 어차피 눅눅해지니까 바로 그냥 칠할게요. 딱 적당해, 농도가. 자, 여러분 풀을 먹이고 나서 바로 붙이시면 안 되고 10분 정도 숨을 죽여야 돼요. 10분 정도. 제대로 돼요. 아직 그거 덜 했나? 덜 섞었나? 덩어리가 있네. 덩어리는 좀 있어도 되나? 괜찮죠. 어차피 저 상태가 더러우니까. 있으면 안 되나? 덜? 형은 이제 타이머로 10분 정도 맞춰주세요. 30분이라고 치고. 29분에 하면 돼. 조금 크게 하는 게 낫겠지. 30에 30, 30? 이게 그거지, 그거. 짬밥, 짬에서 나온. 뭐? 자, 형이 한번 해보세요. 듬뿍 팔라, 듬뿍. 풀은 거의 맞게 풀었네. 딱 적당하네. 아, 그리고 이게, 형, 이게, 잘 봐요. 마를 수 있어서 서로 접어놔야 돼, 이렇게. 이게 접으면은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건 아니요? 안 그래. 떨어져. 자, 여러분, 요렇게 서로 접어 놓으시고, 요렇게 해놓고, 뭐 비닐 같은 걸로 덮어 놓으시면 돼요. 비닐 같은 거 그냥 놔두면은 마를 수도 있는데 비닐로 덮어 놓으시면은 한 6시간 이상 놔둬도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도배를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한 것만 해도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로 이거를 잘랐는데 기계로 풀칠해갖고 기계로 이게 잘라 나오면은 이걸 접어가지고 배달해 주는 일을 20년을 했거든. 기계가 다 하는 거네? 기계가 다 하는데 내가 맨날 접고 풀은 내가 타고 센서 입력해놓고 오케이 누르면 이게 롤러가 돌아가면서 쭉 나와. 풀이 발려가지고 그럼 이렇게
기계에 이렇게 칼 넣어가지고 촥 잘라서 서로 겹쳐놓고 그 다음에 비닐로 한번 싸고 그 다음에 마대자루로 한번 더 싸고. 우리는 비닐로는 안 덮어놔도 되지.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할 거니까. 근데 개인이 집 하나 셀프로 할 거면은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다. 혼자서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셀프로 하실 거면은 미리 비닐 같은 걸로 덮어 놓으시고 풀 칠할 때 한꺼번에 다 칠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 이거 하신 다음에 요 붓을 또 재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요거를 물로 빨아놔야 됩니다. 물로 안 빨아놓으면은 이게 브러쉬가 굳어버려갖고 못 쓰니까 뜨거운 물을 좀 부어놓을까? 혹시 또 쓸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물을 부었나? 그런 것 같아. 그 부어놓고 생각하니까 그렇네. 좀 남아있었는데. 다음에 형이 또 혼자 해봐요. 펴봐요. 이거 잘 떨어질 거야. 아마 잘 떨어지죠? 그 이게 종이가 상태가 이제 누글누글 해갖고 틀리잖아. 좀 풀 먹으니까. 그죠? 내가 볼 때 각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형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미는 거냐? 아니 원래는 근데 이렇게 잘 붙었다.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 잘 안 붙었어요? 그냥 그 풀칠해갖고 바로 발라서 착 붙었는데? 줌죽이기가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뻣뻣한 상태에서 하면은 잘 못 붙이겠더라고. 네, 저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잘 떨어지고요. 이게 바로 탁 붙이고 손바닥으로 딱 해갖고 살짝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움직일 수 있거든. 벽지가 이미 두꺼워가지고 안에서 우글우글 하는구나. 또 이게 마르면서 조금 더 펴지니까 살짝 우글우글 해도 할 때 옆에 휴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놓고야 되겠네. 풀이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한 번씩 닦아줘야 할 거네. 근데 이거 풀 조금 삐져나와도 나중에 그냥 걸레로 닦으면 되잖아. 좀 묻어있어도 괜찮아요, 이 풀은. 잘 붙었다. 잘 붙었어? 여기 위쪽에. 위는 근데 안에 돈 안에 것 때문에 안 돼. 그래도 감쪽 같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도배 직접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숨죽이기예요. 숨죽이기. 10분 정도 숨죽였다가 서로 겹쳐놨다가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은 되게 잘 붙어요. 자, 이렇게 도배 전문가와 같이 시공을 한번 누가 전문가요? 해보았는데. 나?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네.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방법을 알면. 이게 하는 것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뭐 천장 이런데 좀 힘든 부분에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벽에 작게 하는 거는 일반인도 자취하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벽에 물 먹었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면은 보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정서TV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루건 총인데 무선이야. 오. 네, 여기 배터리 글루건. 글루건이 이게 7mm짜리가 있고 11mm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7mm짜리라서 조금 이렇게 작아요. 많이 써야 돼. 자, 이거는 지금 제가 PL50이라는 본드를 갖고 왔는데 사용을 옛날에 몇